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울산 울주군에 이창우 선생님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열무 금방 나갈 때 된 것 같아요? 예, 토요일 오늘 금요일 작업 끝나고 이제 일요일 날 작업회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이 열무만 하시나요? 예, 열무하고 시금치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열무가 한 달 정도 잡기가 되나요? 아, 지금 날씨 관계는 한 35일 정도 잡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1년에 몇 잡기라는 거예요? 9번 나갑니다. 9번? 예, 예. 아, 그러면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이제 시금치. 시금치 하고. 예, 예. 그럼 시금치까지 해서 10잡기가 되는 건가? 예,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열무하고 시금치만? 예, 예. 전체 몇 평이죠? 1500평 됩니다. 1500평 정도. 1500평을 예, 예. 전체 열무하고 시금치만. 예, 예. 그럼 일을, 이걸 다 어떻게? 부부지간에서 하고, 노부 안 하고, 둘이서. 해도. 두 분이서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심을 때 잘 맞춰서 심어야 되겠어요? 그, 이제,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로 맞춰서 심으면은, 둘이서도 10동 갖고도 조금 모자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좀 떼도 돼? 예, 예. 아, 근데 선생님, 원래 농사꾼이 아니셨다면서요? 네, 뭐, 말하면은 엔지니어 쪽이죠. 자동차 수리업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실 텐가요? 그, 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다 보니 이렇게, 원래는 뭐 귀농한 목적은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 또 농사꾼이 됐습니다. 아, 그 귀농한 목적이 뭐였는데? 귀농한 목적은 뭐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왔는데 뭐 귀농한다고 다 전에 들어오면 먹고 살지는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시설 하우스 쪽으로 눈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열무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열무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뭐 과채류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은 1년 농사짜리가 있고 요거는 단기 한 달이니까 화문을 망쳐도 한 달 만에 복구할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어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현금 흐름이 엄청 빠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 이렇게 시설하우스인데 크게 하우스에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진 않나요? 짓는데? 시설비가 지금 요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격대로 지갖고 여기 한 1,400만 원 돈. 한동에? 예, 예. 이게 지금 한 180평, 한 200평? 좀 못 될 것 같은데. 여기 154평입니다. 154평에 1,400만 원 돈 치죠. 그럼 평당 10만 원인가요? 그 정도는 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러면 하우스 시설만 해놓으면은 열무 모종값이랑 그런 것은 투자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네. 한번 갈 때에 열무가 약 600g 한 봉지 들어가니까 뭐 크게 이제 들어가는 건 없죠. 그러면 한번 꼬그라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손해볼 건 없네. 일단 시설비 대비하고 다 해봐야 10만 원 정도 노동비 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열무를 선택을 하셨다. 예. 그래서 좀 많이 꼬그라져 봤습니까? 4년 죽었습니다. 4년 왜 죽었어요? 아, 뭐, 귀농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짓다 보니 뭐, 물 줄 줄도 모르고, 걸음질도 못 하고, 비료질도 못 하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죠. 아니, 와서 하우스를 짓고, 열무 농사를 짓려 했으면, 어느 정도 열무를 좀 배우고 왔거나, 아니면 열무 농사 짓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부모님도 농사 짓으셨다면서? 아이고, 부모님이 뭐, 자식 농사 짓는 거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한 몇 년 하다 막 말개직하고 말았는데, 이제 뭐, 이제 완전 농군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포기했고. 자, 그러면 한 4년 그 폐농지점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지금 올해 막 무농약 하시고 하신다는데, 또 거의 뭐, 톱이라면서요? 청과물 시장 가면은. 톱까지는 갈 건 없고, 뭐, 양심만 팔면 농민은 뭐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농사 기술이 갑자기 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갑자기 좋아졌어요? 뭐, 농약으로 솔직히 농사 짓다가, 저희 손녀딸이 열무 먹고 맛있다 하고 하는 거 보고,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폐농도 한 경험도 있고, 이제 아마 친환경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슬슬 좋아지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는 계속 쭉 친환경 쪽으로 갈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예. 아니, 폐농 직전까지 갔다는데, 예, 예. 아니, 정말
좀 무모하신 거 아니에요? 농사도 모르면서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빚만 늘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자담식 하시게 됐어요? 농약으로 같이 있다가 뭐 농약방에 말이라든지 이런 뜯다가 도저히 이게 농약 갖고도 안 잡히는 게 우리나라 농법에 없는 농법을 또 하는 분이 있어갖고 우연한 기회로 뭐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자담이라고 하는 좋은 매체를 알았고 거기에서 하는 동영상 뭐 기술 참여는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만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보고 뭐 거기서 하락하는 대로 한번 해보니까 교육은 한 번도 안 가보고 교육은 솔직히 시간이 없어 못 갔습니다. 아 그럼 동영상 보고도 동영상만 보고 이게 다 되나? 그만큼 농민이 노력을 해야죠. 양심은 안 팔고. 그러면 처음에 뭐 시행착오 같은 건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뭐 바로 해서 막 잡히고 아 시행착오 많았죠. 그 친환경 약을 쓴다 하는 거는 사실상 농약도 잘 안 죽는 것이 벌레인데 그거를 뭐 25리터로가 우리 동력 분무기로 한 동을 친다 하는 거는 진짜로 그거는 어불성실이고 흠뻑 줘갖고 벌레 몸에 이게 자담 오일과 이거 희석이 되도록 주면은 충분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 고아 분무기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처음에는 그 등에 메고 하는 그걸로 예. 미세 분무기로 예. 그보다 뭐라 하더라? 그 동력분무기. 그걸로 그럼 한 동안 25리터를 줬다가 나중에 이제 고압분무기를 썼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잡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거의 뭐 벌레가 거의 뭐 먹은 것도 있지만은 안 먹은 것도 많고 벌레가 약 90% 이상은 잡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이게 한 30일 한 건가요? 예. 근데 그 구멍 난 것도 별로 없이 지금 이거 약을 그럼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요거 지금 자담 두 번 들어갔는 겁니다. 자담 두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두 번만 가지고도 이게 이렇게 잘 잡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 자담을 갖다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벌레 잡는 그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비가 날라댕기고 없고 나비가 나르기 시작해 일주일 후에 치면은 분명히 효과를 보신다고 봅니다. 나비가 나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약을 친다? 예. 일주일 후에 되면은 이제 벌레들이 개화를 해갖고 알에서 깨어나가 애벌레가 돼갖고 살살 기는데 그때 이제 치주시면은 완전 박멸은 안 돼도 뭐 한 90%까지는 잡아집니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여기에 피해를 많이 주는 병이나 충이 뭐예요? 엽체류에서는 최고로 피해 주는 게 총벌레라고 고기 최고 많이 주고 그다음에 총벌레? 그 뭐 톡톡이 같은 거? 예, 여기 있네. 여기. 어디. 요 못된 놈이 요 사이에 한 마리 있습니다. 저기 붙어있는 놈 저놈. 여기. 그놈. 저게 총벌레? 예. 톡톡이구만. 저희들은 총벌레라 해서 총같이 쏘고 다니라 해서. 그 이놈이 제일 많이 피해를 주고. 그래서 지금 얘가 피해를 준 게 지금 구멍 난 거. 요건가요? 요런 거. 요런 거. 요거. 여기 보면 다 총벌레가 다 찔러난 겁니다. 총을 쏴갖고. 그러면 큰 구멍은 어렸을 때 지금. 여기는 한 파종 나고 15일에서 요 정도 찔러버리면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멍 작은 놈들은 이제. 요거는 그 이후에 찔렀는 거죠. 요런 것들은 이제 제 근래 찔렀는 게 요런 거고. 아, 그렇게? 예. 여기 이제 한 5일 정도 전에 질렀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게 이 톡톡이 총벌레가 한다고요? 총벌레가 예. 제일 피해가 많고 또? 뿌리선충. 네. 그 선충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선충 피해를 보면 어떤 게 있는가? 선충을 피해를 보게 되면은 자 요런 게 지금도 선충이 벌써부터 날이 더워지면은
요렇게 말라준 거, 우리가 이제 시드름병 하는데, 여기 이제 위양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 현미경 관찰 결과, 선충이 다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걸 그, 보통 시드름병, 시드름병이라고 위양병이라고 그러는데, 선충이 위양병이 아니라고요? 선충이 어디서 집어서 그러면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에 보면 선충이 제일 많이 찔러갖고, 현미경을 관찰하면 여기 다 끌고 나서야. 지금 사람 눈으로 가는. 아, 그, 좀 자세히 보니까 살짝 돌려보세요. 그쪽이, 껍질이 약간 그. 예, 예, 요쪽으로. 더, 뭐. 여기 보면 흉터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 예, 요런 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 선충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러면은 그 이 톡톡이하고 선충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거의 폐농 직전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네. 폐농 직전까지 갈 때는 뭐 이렇게 한 20% 죽었다면서요? 폐농 직전에는 뭐 한 50% 가까이 넘어 날라갔죠. 그러니까는 뭐 있는 것만 뽑아 팔고 하다 보니 생활이 잘 안 되죠. 유지가. 그러면 지금 자담식 방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얼마나?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한 지금 선충 피해는 한 5%. 그 다음에 뭐 벌레 피해 부분도 지금도 톡톡이는 뭐 이 정도면은 다 상품을 출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네. 톡톡이는 90% 방제까지는 자부합니다. 90% 방제까지는. 예예. 자,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 선생님 지금 여기는 뿌렸는지 얼마 된 거예요? 여기가 한 10일 정도, 파종하고 한 10일? 10일 그럼, 정도 흘렀는 걸로. 그럼 선생님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때쯤 돼서 지금 방제가, 첫 방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 그 방제, 지금 톡벌레랑 선충 피해가 제일 큰데,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또 벌레, 온갖 벌레들이 다 있지만은, 자, 그 중에 지금 톡벌레하고 선충 피해 다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약을 지금 한 100리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한 동당? 한 동당에 한 지금 요 정도 되면 100리터 조금 안 들어요. 여기 어린 숲기나 요 작은 것들은 조금 맞춰줘도 되니까 일단 요 물을 한번 싹 줘갖고 총벌레 잡을 때는 물을 한 10분 정도 줘갖고 자, 다시. 그 총벌레 잡는 그 지금 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총벌레 잡을 때, 먼저. 물을 한 10분 주놓고. 아니, 저기 뭐 한쪽을 내려야 된다면서. 아, 환기를 한쪽 닫아놓고. 측창을 한쪽을 닫아. 예. 왜 두쪽 다 안 닫고 한쪽만 닫죠? 한쪽은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안에 들어와서 심으면 되는데, 안에 들어오면은, 고압 분무기가 때리다 보니까는 열무가 많이 닫혀요. 밖에서. 아, 그러면 지금 밖에서 약을 바깥에서 뿌리는구나. 예, 예. 자, 그럼 한쪽은 닫아놓고, 한쪽 열어서 그 바깥에서 열린 틈으로 고압분무기로 약을 쏜단 말이죠. 예, 예. 그럼 그 약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어렸을 땐 좀 적게 들어가고. 예, 예. 그러면 그 약이라는 게, 뭐 들어가는 거예요? 자담, 유황, 오일, 백두홍, 그것도, 뭐, 자리공, 애기 똥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온나무로 삶아갖고 또 첨가하는 부분도 있고, 아. 내성이 생길까 싶어 돌려치기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예, 예. 아,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자, 이게, 지금 일단 500리터 총에 타는 거죠? 예, 예. 그럼 500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500리터 기준에서 자담 오일은 얼마? 자담 오일이 약 4리터. 자담 오일이 4리터. 그 다음에, 그 온나무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온나무가 약 한 1리터 정도, 옷 삶은 물이 한 1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옷 삶을 때 옷은 얼마나 넣어야 돼? 한 10kg에 물은 한 30리터. 아, 옷 10kg에 물 30리터 넣어가지고 예, 푹 예. 삶아가지고 그 액을 1리터 넣는단 말이죠? 예, 예. 1리터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500리터 1리터니까. 근데 고래 삶아갖고 벌레들 해본 결과 자담 오일과 섞어갖고 테스트 해본 결과, 물론 옷에도 반응을 보였고, 좀 죽는 시간은 이제 조금 다른 것보다는 오래 가는데, 그래도 벌레들이 죽었으니까, 일단 뭐, 옷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다고 많이 얻는다고 해서 이 식물 자체가 뭐 벌레들이 그만큼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한참에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두는 게 낫다 싶어가 그렇게 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옷은 그렇게 1리터 들어가고 또 백동은? 백동은 약 한 1.8리터 1.8리터짜리 두병 넣으시는? 두병 넣고 그럼 자리공이 1.8리터 들어가고 그럼 백동은 3.6리터 들어가고 예, 예. 그다음에 애기동풀은? 애기동풀도 뭐 한 1.8리터 보시면 될 끼고 지금 그 애기동풀하고 자리공 그런 것들은 이제 번갈아서 쓴단 말이죠?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거 한참에 다 해버리면은 5번 잡기 끝나기 전에 내성이 생기면 다음 또 내성이 생긴 벌레들이 안 됐듯이 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리 좋은 약도 같이 다 줘버리면은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는 친환경에서 갈 것이 없다. 그러면 백두홍, 자리공, 애기동풀, 그 다음에 온나무 또 뭐? 그 다음에 은행은 아니죠? 은행은 이제 역시는 그것도 이제 백두홍 은행, 자리공 은행, 뭐 애기동풀 은행 이런 식으로 작기를 돌려가면서 치야. 아, 주로 한두 가지씩 정도 섞는구나. 네 가지를 놔두고. 예, 예. 보통 우리가 여기 열무 같은데 진딧물 같은 건 없는가? 진딧물은 자담 쓰고 나서 아직까지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딧물 잡을 때 돼지감자를 많이 또 쓰잖아요. 굳이 돼지감자까지 그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딧물 예, 예. 피해는 별로 없었다? 진딧물은 아예 뭐 자담 쓰고 난 이후로는 진딧물 자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담 쓰기 전에는 많이 있었고? 아이고, 많이 했죠. 많이 버리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렇게 500리터에다 한꺼번에 산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한 동당 한 100리터가 들어가는데, 자, 물, 저기 문 내렸어? 그냥 바깥에서 약을 쏘는데, 쏘기 전에 물을 먼저 뿌린다고요? 예, 저, 어린 경우에는 물이 빨리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을 관주를 싹 한 뒤에, 여기에 한 100리터 정도 쳐주면은 물은 내려가고 약기는 위에 있고, 그 약기운이 흘러가 땅으로 내려가면서 선충 피해 방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총벌레는 물을 안 맞으려고 하우스 위로 천장에 지금 위에 가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을 지금 스프링클로 뿌려진단 말이죠. 예예. 예. 그럼 물을 얼마나 뿌려줘야 돼? 물은 한 10분 하면은 여기가 약 한 2,5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2,000리터 들어가면 이게 축축하겠네 땅이? 그렇게 많이는 내려가진 않아요. 그 한 주고 나면은 한 나중에 물이 다 스며들었다 생각했을 때는 한 7에서 8cm 정도. 7에서 8cm? 그럼 열무 뿌리만큼은 들어가겠구만요. 뭐 사질토하고 점질토는 틀리겠지만은 저는 이 점질토인데 한 7에서 8cm 정도 촉촉 안에 묻어 있어요. 아, 그럼 그게 열무 뿌리 밑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지금 물을 준다는 예, 예, 얘기죠? 딱 뿌리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물을 10분 정도 주고 난 다음에 그럼 한 2,000리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예. 100리터 정도 약을 하면은 그 약액이 그 물이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물 따라서 좀 잘 흡수가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흡수가 빨리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선충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에서 약효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선충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에서 약효가 나타나게. 예, 아, 근데 그러면 선충을 잡기 위해서는 저기 뭘 더 넣으신다고 해서 유황도 넣으신다고 하는가? 선충 유황도 0.5리터 정도 선충 잡으려고 하면은 연충 0.5리터 정도 초기에 요만할 때 딱 한 번 정도 쳐주면은 효과가 좀 더 보실 거로 지금 열무가 이 정도 할 때 예, 예. 이 정도 할 때가 지금 이게 10일 됐나요? 이게? 여기에 발화되고 한 10일 정도 됐는 겁니다. 아, 10일 정도 됐을 예. 때 그럼 그때만 유황을 넣고 나머지는 유황을 안 넣는가요? 예, 예. 아, 그럼 첫 그 할 때만 예, 유황을 넣으면은? 네, 유황을 넣으면 선충 피해도 확실히 줄어드는 거 저는 테스트한 결과 그렇습니다. 아.